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 민감한 주제,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주제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파크골프예요. 파크골프를 제가 오늘 36홀 치고 왔습니다. 36홀 하루 동안 36홀 치고 왔는데, 파크골프를 제가 검색을 해봐도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니어 분들이시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크리스 월드에 파크골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겪어보자,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내가 좀 알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가평에 있는 이제 파크골프랑 그 다음에 화천에 있는 산천어 파크골프 두 군데를 제가 36홀을 돌아봤는데, 이제 그런 영상이 좀 없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이 이제 골프가 그래도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파크골프를 겪어본 그런 영상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는 이유가 있겠죠.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골프를 20년 동안 친 사람이 파크골프를 오늘 경험했거든. 처음 경험한 그 느낌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도 파크골프 하면 저기 어르신들 치는 거 그걸 어떻게 쳐, 이게 제 입장이었죠. 아마 골프 치는 분들도 돈이 없어서 골프장은 못 가지만 그래도 파크골프를 갈 수는 없다는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36홀 쳐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고 한번 쳐보시고, 골프를 칠 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가자마자 저희가 골프장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은 좀 없고,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뭐 어떻게 되는 거 다 알고, 그런데 좀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는 상당히 재밌었고 즐거웠고, 네. 그리고 저라면, 저는 이제 골프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저라면 이제부터는 파크골프를 좀 이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 해보니까 재밌더라, 좋더라.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가격이 너무 착하다. 예. 어떤 느낌이냐면, 18홀 중에 한 홀 정도 골프장에서 치는 느낌 정도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도 만 원이 잘 안 돼요. 예. 저희 가평에서는 9,000원 내고 쳤고, 화천에서는 5,000원 내고 쳤어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저렴한데, 지금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그 36홀을 치고, 그래서 골프 처음 쳤을 때 그 100돌이 느낌, 120돌이 느낌을 제가 오늘 느끼면서 쳤는데, 우리들한테는 항상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골프 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골퍼인데 어디 파크 골프를 쳐, 그 어르신들이나 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안 칠 거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져. 예, 한번 가보시고 한번 쳐보시고, 네, 제가 아마 영상도 이제 조금 이따 올릴 건데, 네, 파크 골프를 우리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골퍼들이 꼭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돈에 쫄리잖아, 솔직한 얘기로. 예. 이거 치고서 막 30만원, 40만원 낼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와, 파크골프는 정말 만원만 들고 가면 돼요. 만원만 들고 가면 되고, 골프채 하나, 그것도 빌려주는데 1,000원인가 그래요. 골프채랑 골프공이랑 해서 2,000원, 그래서 12,000원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쳐보면은 상당히 즐거웠다, 좋았다, 골프장과 그렇게 유리된 느낌을 크게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땀 좀 빼봤다. 그거 뭐 내가 골프 그래도 이렇게 오래 쳤는데 뭐 그거 치는 게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골프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파크 골프 가시면 한 3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골프만큼의 골프만큼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골프 쳐본 사람이 파크 골프 가서 어떤 느낌인지 얘기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가서 막 몇십만 원 쓸 돈 가지고 한 만 원 들고 가서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파크 골프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하천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천 점용 이제 토지다 보니까 뭘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샤워를 지금 못했는데, 샤워를 할 수도 없어요. 예, 물론 5,000원, 9,000원 이 금액에 비해 보면 그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만, 네, 그런 편의사항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봤고요. 근데 쳐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부담가는 골프 대신 누가 파크 골프를 같이 가자면, 사실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예, 오랜만에 새롭게 하는 즐거움을 맛봤고, 그래서 너무 배척하지 말고, 우리는 골프 치는 사람인데 막 어깨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파크 골프를 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쳐보세요. 예,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신세계 부회장님이 하셨던 말씀, 좋았다면 멋진 것이고 나빴다면 경험일 뿐이다.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세계를 맞이한 맛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서 한번 쳐보시면 골프를 치시는 우리 골퍼들의 신세계를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영상은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